아름다운 이 마을엔 향긋한 포도향기가 가득했습니다. 안성시에서 포도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서운면. 특히 안성은 고봉포도가 유명한데요. 이 넓은 들판이 전부 포도농장입니다. 여기는 진짜 모든 규모가 크군요. 싱그러운 포도가 탱탱하게 잘 익어가고 있었는데요. 그 진한 포도 향기에 취해 농장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. 달콤한 포도 향기가 아직도 코끝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. 진짜 농장 안에는 가득하겠네요. 그러게요. 진짜 탐스럽게 잘 익었네요, 포도가. 저 특히 거봉포도 좋아하는. 그러니까요, 알아요. 진짜 맛있어요. 진한 보랏빛 향기가 나그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. 이야, 아니 포도 향이. 아유, 지금 뭐 포도 따시고 계시는구나, 안 그러세요? 예, 예, 아이고, 예. 안녕하세요. 이 안성의 포도가 특히 그 잘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? 유명하고. 이 지역은 차량상막을 끼고 있는 우리 서운산이 있습니다. 서운산. 예, 예. 서운산에서 그 뭐 산과 그 들녘이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 물도 맑고 또 산수 좋은 데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맛있는 포도가 생산될 수 있고요. 깨끗한 흙과 맑은 물이 키운 포도 얼마나 맛있는지 궁금하시죠? 알 크기도 이만하니까 목마를 때 물 샥 먹는 것처럼 너무 달콤한 물이 샥 넘어가는 것 같아요. 역시 포도의 고장이어서 그런지 당도가 높았습니다. 아, 시리하다. 진짜 큰 알이 그냥 촘촘하게 꾸역꾸역 잘 붙었는데. 이번엔 조금 특별한 포도를 만납니다. 나무 한 그루에 포도가 약 1,000송이 이상 열린다고 해서 일명 천송이 나무로 통하는 나무인데요. 아, 그 천송이에요? 20년 동안 가지를 찢지 않고 정성 들여 키운 결과입니다. 지난해 1,800송이 달렸었으니까요. 예. 올해는 아직 쉬어보진 않았지만 올해도 그 정도는 무슨 예, 달지 않을까? 예. 아니, 나무 한 그루에요? 1,800송이. 네. 야, 제가 이 안성에 와서 진짜 이거 뭐 세계적인 포도나무를 보고 가네요. 그러네요. 야. 오, 어쩜. 우와. 야, 맞습니다. 포도 향기에 취한 채 다음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니 이번엔 구수한 향기가 저를 사로잡습니다. 이게 또 몇 개인지 셀 수도 없는 장독대가 나그네를 반기는 이곳은 안성에서 장맛이 가장 좋기로 소문난 곳이죠. 이 장독대가 몇 개야? 네? 아이고, 안녕하세요, 어머니. 예, 안녕하세요. 네. 보는 사람이네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예. 네. 아니, 네. 제가 지금 안성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. 아, 예. 여기 지나다 보니까 고소한 장 냄새가 나서. 아, 장독이니까. 그 냄새에 홀려갖고 여기까지 왔거든요. 그래요? 네. 그래도 이게 몇 개나 될까요, 장독대가? 약 2,500여 개의 장독대가 맛있는 장을 꼭 품고 있습니다. 아니, 그럼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, 이게? 제일 오래된 거는 한 2, 3년 된 거 있어요. 장이. 네, 장은 묵어야 맛있다는. 그렇죠. 그 옛날, 묵어야 장 맛이라고. 네, 된장은 묵어야 맛있어요. 장맛 한번 맛봐야지. 이게 11년 정도 묵은 거거든요. 소중하게 쫙 쌓여있네. 10년이 넘은 이 된장 안에는 20여 년간 장을 담가온 어머니의 손맛이 깊이 배어있는데요. 고수가 만든 된장은 벌써 냄새부터 다르더라고요. 빛깔도 달라요. 아, 그렇죠? 저 짜긴, 빛깔. 짜긴 짤 텐데. 대장금 하시는 것 같아요. 짭짤하면서 저 뒤에 침이 싹 고여요. 된장이 아닌 어머니의 정성을 맛봤습니다. 다음으로 찾은 곳은 오래 묵힌 된장만큼 오랜 전설을 가진 복고 마을입니다. 그 옛날에 호랑이가 자주 내려왔다는 마을. 호랑이의 전설이 있는 곳인데요. 거리엔 호랑이